그 시인의 성을 따가지고 막 술 이름을 지은 거죠. 거짓말 아니고 그 우리가 그 같이 호텔 듣잖아요. 그 한비행기 타고 같이 온 팀 있죠. 참 좋은 그쪽 팀하고 말을 섞지 말아요. 얼마 주고 왔냐 하지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한국분들 하지 말라면 꼭 해. 하지 말라서 하지 말라던데. 우리 가이드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이 말도 아홉 머리. 그 팀은 이런 목베개도 없을걸? 네, 그 팀은 월요일보다 비싸게 주고 가실 겁니다. 근데 어제 막 12명인데 차가 22인석이 나와가지고 막 뭐라 해요. 오늘 아침 차까지 바꾸고. 그러면 서로 기분이 저쪽에 기분이 안 좋아지고 우리는 괜찮잖아요. 근데 저쪽 기분이 안 좋아지고 또 가이드하고 여행사가 욕봅니다. 조금 부족해. 마지막 날 또 같은 호텔 있으니까 오늘 저녁 호텔만 드립니다. 마지막 또 호텔 또 마주치고 한비행기 또 타고 가시게 되거든. 올 때 같이 왔잖아. 맞죠? 그분들 저도 고향은 모르겠어요. 아버님 갑자기 고향 물어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행사를 통해 왔던 패키지입니다. 여러 곳에서 오신 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고향이 다 틀려요. 저도 안양 전라 고향이야. 전라도도 있고 뭐 경상도도 있고 충청도도 있을 거고 제 고향은 화령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청산리는 들어봤죠? 청산리 기술계 자리 잡고 있는 청산리가 포함되어 있는 데가 화령시입니다. 고향이 그쪽에 여기 두도진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가지고 소학교 1등으로 졸업하고 고등학교 2등으로 졸업을 해서 국경대학 3등으로 붙어가지고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하고 동기 동창입니다. 이해하죠? 근데 왜 어머니는 인천에 계세요? 어머니? 나 그 제일 궁금했어. 어머니? 그 한국에 시집 보냈어. 제가 참 모시고 있어야 되는데 또 한국에 이제는 몸이 배웠나봐. 당연히 오셨는데 빨리 표 끊어달라 간다고 한 20날 놀다가 가셨어요. 또 이제는 오고 싶다는 얘기는 안하고 저보고 자꾸 오라고. 한국 문화에, 한국 생활에 이제 몸이 배워가지고, 이쪽에, 아이고, 물고기가 막혔네. 이쪽에서는 물고기를 이쪽에서는 못 잡게 하는데, 저 마스켈에는 신유수 사람들을 막 잡아요. 강을. 요 앞에도 신유수예요? 집 있는 데가. 잠깐만요. 아니, 여기 섬입니다. 섬이 하나 있어요. 섬이 그러니까 이 강을 기준으로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강이다 보니까 강 위에는 경계선이 없습니다. 국경선이. 그리고 땅을 밟는 즉시 강을 협쳐가지고 마스켄까지 가도 마스켄은 땅을 안 밟으면 법에 안 걸리잖아요. 국제법에. 강을 마음대로 협치고 왔다 갔다 해도 뭐라 못하거든. 자기 쪽까지 와도 섬입니다. 섬 중국쪽에서 자기 쪽까지 와도 요 섬은 중국 쪽에서 관리하는 섬 중국 땅에 있고 어떤 섬은 또 이북에서 관리하고 그것을 경계선을 끊기가
단동도 이북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요즘에 집값이 많이 튀어 올라가가지고 그 김정은이 개혁 개방한다는 선포를 한다부터 이쪽하고 예 이북하고 동산구를 끼고 있는 도시들이 집값이 튀었습니다. 좀 이제 진짜 개혁 개방을 할 경우 더 많이 튈 거예요. 미리 이런 데다 사놓으면 큰 도시에 가서 이제는 북경이나 상해 이런 도시에 가서 집을 투기 못하니까 이런 작은 도시에 와서 또 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거기 재미를 붙이면 토박에 재미를 붙이면 못 끊는 것처럼 투기에 재미를 붙이면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거밖에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2의 도시 와서 1급 도시, 2급 도시 이렇게 내려오는데 중급 도시가 인구가 다 100만이 넘습니다. 중국은 한국은 100만이 넘으면 광역시가 되잖아요. 질문이 많은 분들은요 좀 앞에 앉으세요. 제일 뒤에 앉으셔 가지고 저보고 자꾸 들리지도 않아요. 옆 동네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섬을 중국에서 관리한다고. 섬입니다. 섬 섬이다 보니까 저쪽에 또 물줄기가 있겠죠. 물줄기 건너가 이북입니다. 아, 지금 보면 이북이 보이고. 여의도도 섬이잖아요, 한국에. 가끔가다 많습니다, 섬이. 옛날에 간도란 말 들으셨죠? 간도가 바로 예전에 저런 섬.